한식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술, 막걸리나 소주인데요. 뉴질랜드에선 한식과 함께 우리 술, 소주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박보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주류 수입업체 직원들의 일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류 전문점과 식당 등에 소주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3만 병가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던 이 업체는 최근 수입량을 3만 5천 병으로 늘렸습니다. 소주를 찾는 현지인들의 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소주 수입량은 지난 2년간 12만 6천 리터에서 16만 리터로 27% 정도 증가했습니다. And I've seen like not only the Korean people but the New Zealand Kiwi people, tourists from England and lots of part from Europe they're buying this product and it's been really good product from last year too. It's like it's going very hard. 우리 술 소주가 뉴질랜드에서 인기를 얻는 데에는 한식이 큰 몫을 했습니다. 한식당에서 한식과 함께 소주를 접하게 된 뉴질랜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겁니다. So I really enjoy it, that it matches and complements the food that we've had tonight. And yeah, I really enjoy the soju. So it's added to the enjoyment of our meal. It complements our meal perfectly. 특히 해외 시장에 맞춰 도수를 24도로 높이고 용량이 두 배 정도 커진 소주가 위스키 대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민 시장 판매보다는 저희는 현지인 시장을 위해서 현지인 레스토랑이나 바, 그다음에 주류 전문 판매점 위주로 세일즈를 집중해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의 상당수가 한식을 통해 소주를 접한 것으로 나타나 한식과 연계한 우리 술의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박보모입니다.